이 파이브의 네 번째 단계 있죠. Make a hash from the previous transaction 이겁니다. 해시를 만드는데 사실은 두 종류의 해시를 만듭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4-1 해서 이것은 트랜잭션 요거 전체 누굽니까? 금액 어마운트 또 적어놓을까요? 3-3에서 어마운트가 얼마예요? 어마운트 10 코인이죠. 요런 정보가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거래 전체에 관련된 정보 그죠? 그것을 해시해서 요 해시로 뭘 만드느냐 하니까 요게 나중에 트랜잭션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네임 TXN 네임. 그러니까 요 해시 만들어진 해시가 요 트랜잭션의 이름이 되죠. 그리고 또 이 트랜잭션에 대한 또 해시로 나중에 크리스가 만들어내겠죠. 그것은 또 이 트랜잭션의 네임이 되고 그죠? 특정한 트랜잭션 네임은 앨리스와 밥이 공유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트랜잭션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012라고 하는 네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트랜잭션 네임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트랜잭션 네임 얘는 뭐 32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각각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얘는 37 이런 식으로 그죠? 고유한 트랜잭션 네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래 정보, 거래에 관련된 정보 전체로부터 트랜잭션 네임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니까 이 트랜잭션 네임을 만들 때 거래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전 거래에 대한, 이전 트랜잭션에 대한 트랜잭션 네임이 포함돼요. 그래서 서로 해시가 서로 해시 체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블록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들도 다 체인, 해시 체인을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해시도 하나 구성을 합니다. 어떤 해시를 뽑아내냐니까 만들어내는 것은 from the pub의 public key 여기 있죠. 해시 from the pub's pk in previous transaction을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해시 만드는 것은 요것은 거래 전체고 얘는 이것만 해시로 뽑아냅니다. 요 부분만 뽑아낼 수가 되죠. 요것만 해시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요것을 뭐래요? 밥의 스크립 키로서 인크립션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디크립트 했을 때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게 되나요? 디크립트 하게 되면은 밥의 PK가 나오죠. 그렇죠? 밥의 PK로 디크립트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PK냐니까 트랜잭션 네임 12번에 있는 밥의 PK이죠. in TXN 12번.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돈을 받은 앨리스가 돈을 보내준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크리스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시가 만들어지는 종류가 약간 뭐 코인들 암호정표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거래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내어서 그것을 트랜잭션 네임을 만들고 트랜잭션 네임들끼리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트랜잭션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은 다음번 트랜잭션에서 마찬가지 그 해시가 다 깨지게 되죠. 체인이 있고. 해시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취인이 본인이라는 거 이전 글에 이 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해시 요거죠. 요걸로서 크리스가 확실하게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